반갑습니다. 잭킴입니다. 오늘은 팔로 치는 스윙과 몸으로 치는 스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팔로 치는 스윙은 손목에 구동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스윙을 치시면은 이런 식으로 잘 스윙이 쳐집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많이 치죠. 팔이 중심이 돼서 손목으로 채를 이렇게 치시니까 이렇게 잡아당기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우리가 몸으로 치는 스윙을 하게 되면 내 몸이 구동점이 되고 팔과 손목 헤드가 이제 돌아가는 이런 스윙이 되겠죠. 내 몸통을 중심으로 팔과 손목과 클럽 헤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돌아가는 거죠. 내 몸을 중심으로 얘들이 돌아다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팔로 치게 되면 손목을 중심으로 이렇게 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팔꿈치도 많이 굽어지고요. 치시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스윙이 많아지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히팅, 공을 때리는 형태가 많이 됩니다. 하지만 몸을 중심으로 팔도 돌아가고 손목도 돌아가고 헤드도 돌아간다면 이런 형태의 스윙이 되겠죠. 이런 형태의 스윙. 그래서 제가 손목으로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는 몸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먼저 팔로만 치는 스윙. 조금 과장은 됐지만 아마 이런 식으로 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몸의 중심이 돼서 팔과 손목과 헤드가 돌아가는 스윙은 이런 형태의 스윙이 되겠죠. 네, 그래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팔을 사용해서 손목으로 치고 있는지 아니면 몸을 중심으로 팔과 손목, 헤드를 다 보내는 몸통 스윙을 하고 계신지 지금 연습장으로 달려가셔서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이팅!